잘라주고 그리고 원래 오늘 마켓컬리에 대파도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오배송이 돼서 다른 집에 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쪽파를 넣어야겠어요. 마늘도 한 두 개만 넣을까요?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하고 조금만 넣으면 끝이에요. 된장은 이거 된장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 그 SSG 청담에 있는 거기서 파는 건데 그래서 된장을 이렇게 적당히 풀어주고요. 이런 표고버섯 분말 이런 것도 저는 항상 넣어줘요. 아무래도 좀 더 감칠맛이 좋지 않을까 넣으면. 이렇게 물이 끓으면 이제 야채를 넣어주면 됩니다. 완전 오늘 아침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건강식이 되었어요. 진짜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왜 치킨을 못 먹어? 왜 고기를 못 먹어? 왜 매운 걸 못 먹어? 막 이랬거든요,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진짜 먹으면 너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니까 저녁은 아무거나, 점심 저녁은 아무거나 먹는데 아침은 너무 자극적이게 못 먹겠더라고요. 경고등이 떠가지고 갔다 오긴 해야 되는데 오늘 갈까? 그래도 시간 남을 때 갔다 오는 게 낫겠죠? 괜히 밀어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느니? 화장을 하고 서비스 센터를 갔다 와야겠다. 아, 저번 주말에 미스터트롯이라고, 저 원래 미스터트롯은 안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본가에 갔다가 아빠가 보고 있길래 그냥 같이 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사람들 진짜 많이 나오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우리나라에는 참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흥이 많은 민족이야. 아, 머리가 약간 분리수거할 것도 들고 왔어요. 아, 춥다. 오늘 엄청 춥네. 저 에드블루 경고등 떠가지고
그냥 그것도 연락하시면 좋아서 급한 거예요. 야, 거기서 분당 경우 여의도 왔으면 결국 다시 집으로 컴백. 어우 추워. 털을 입고 나갔는데도 엄청 춥네. 추워. 오늘 저녁은 한우 채끝 솥밥 해볼 거예요. 이거 제가 이것도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산 무쇠 솥? 무쇠 냄비인데요. 너무 예쁘죠? 컬러가 너무 예뻐. 근데 아무튼 여기다가 밥을 몇 번 해먹어봤어요. 냄비밥? 솥밥? 근데 무 넣고 해봤고 굴밥 해먹어봤고 그냥 밥만도 해먹어봤고 막 이런데 한우솥밥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너무 많으니까 밥만. 이만큼만? 이만큼만 하고 이쪽을 먹을까? 이쪽을 먹을까? 요만큼? 건데 먼저 버터를 넣고 버터를 한 이 정도? 조금 더 넣을까? 이 마늘을 이렇게 따서 그리고 마늘을 볶다가 밥을 같이 넣고 볶고 그런 다음에 그 뭐야 다시 국물이나 이런 거를 넣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알을 넣고 마늘이 좀 더 넣을 걸 그랬나? 한국 사람은 마늘이 좀. 좀 볶아주다가 국물을 조금 넣고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다시 국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대충 저의 손맛으로 대충 넣어볼게요. 한 이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 잘 되라 제발 망하고 싶지 않아. 잘 되라. 저는 이제 여기에 스테이크를 구울게요. 이 버터가 기버터라고 그 뭐냐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이게 버터를 한 번 더 정제를 한 거래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지방 같은 게 좀 덜한? 그런 버터라고 해서 좀 가격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먹는 거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여기 버터를 조금 여기다가 미쳤죠? 너무 맛있겠죠? 자, 전체 면을 다 이쪽을 닫아주고 버터야, 어머! 그 다음에는 안에 육즙이 다시 쫙 이렇게 퍼지면서 부드러워지도록 좀 레스팅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도 저 호텔 경영 나왔잖아요. 그때 학교에서부터 배웠던 거예요. 아까 아침에 먹었던 배추 된장국도 끓여서 먹어야지. 아 이거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 진짜 제발 맛있게 됐으면 좋겠다. 제발. 아 맛있겠다.
뜨거. 오, 밥은 괜찮게 된 것 같아요. 밥은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여기다 얘를 좀 넣어가지고 더 뜸을 들여야겠다. 비주얼 짱이다. 이거 누구 오면 해줘야겠다. 와우, 짱이죠? 진짜 감탄스러워. 내가 만들었지만 대박인데? 너무 맛있겠죠? 빨리 먹어야겠다. 사진 일단 한 장 찍고, 이거는 무조건 사진 찍어야 돼. 밥 너무 맛있어. 마늘밥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야 뭐 원래 맛있으니까. 근데 이거 마늘밥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꼭 해드세요. 어렵지도 않고 그냥 버터랑 마늘이랑 쌀 볶다가 육수 같은 거 멸치 육수 넣고 밥 하니까 와 진짜 감동적인 맛이 있고 진짜 진심. 스테이크는 사실 간을 좀 더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간이 조금 약한데 대신에 이렇게 소스 찍어 먹을 거면 지금 정도 간도 괜찮은데 이런 소스 없이 그냥 먹으려면 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이거 밥 너무 맛있는데요? 미쳤어요. 마늘 향도 진짜 많이 나면서 되게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비주얼 미쳤죠. 한 끼를 먹어도 내 몸에 진짜 좋은 것들 이렇게 직접 해먹으면은 되게 뭔가 더 뿌듯하고 행복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를 위한 퀄리티 있는 맛있는 밥을 해먹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자존감이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더 아껴주고 해줘야 자존감도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것도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부른데 또 밥 먹으니까 단 거 땡긴다. 마카롱 먹고 싶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너무 졸립고 그걸 참고 있다가 한 11시, 12시쯤 자려고 하면 그때 가서 좀 잠이 안 와요. 왜 그런 걸까요? 마카롱을 시켰어요. 뭐 시켰지 내가? 딱딱이야. 아니야, 지금 내가 원하는 맛은 이 맛이 아니야. 이건 약간 쑥떡 맛이고 맛도 별로. 우유, 순수우유 먹어야지. 뭐야, 코크가 지금 너무 딱딱한데요? 다 안 녹았네. 얼어있어. 아 뭐야, 괜히 이빨 자국만 냈잖아. 지금 너무 이게 엉게 안 녹아가지고 코크가 너무 딱딱해요. 그냥 쑥떡쑥떡 먹어야겠다. 어차피 먹자니까. 얘는 쑥맛이에요, 쑥맛. 제가 쑥떡도 좋아하거든요. 맛있나? 녹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놔야겠어요. 크레딧카드 주문한 게 맞나봐요. 오늘 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지금. 원래 진짜 사람 한 명도 안 만나는데 차도 한 좀 이따 배달해준다 그랬거든요 집으로.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막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저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거기서 기다렸을 뻔했어요. 근데 아까
언니랑 연락하다가 언니가 야 그거 언제 기다려? 그냥 일단 집에 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를 배달해준다길래 왔는데 이제 다 됐대요. 이제 보내준다고. 저녁인데 지금. 그래도 보내주니까 다행이지. 이제 아까 엄청 배불렀는데 벌써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인을 마실 겁니다. 아 근데 와인 거기다 마셔가지고 지금 한 잔밖에 안 남았을 텐데. 한 잔 반, 두 잔 정도 나오겠네. 일단 오늘은 얘를 마셔봐야겠어. 마셔보고 도저히 부족하다 싶으면 너무 추워서 나갈 수는 없고 배달을 시켜서 마셔야지. 제가 와인잔을 요런 잔들은 좋은데 항상 이렇게 마실 때도 불안한 거 있잖아요. 깨질 것 같고 또 그리고 닦을 때도 뭔가 이렇게 닦을 때 애들이 깨질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저는 약간 와인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튼튼한 캐주얼한 와인잔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라 홈 가가지고 샀어요. 엄청 싸요. 그리고 얘는 막 6,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밖에 안 했어요. 엄청 싸요. 그리고 이 와인은 제가 요즘에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추럴 와인인데요. 이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포도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또 보통의 와인들이 막 뭐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설탕을 넣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런 내추럴 와인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좀 관심을 갖고 마시고 있는 와인 타입이에요. 아까는 엄청 저 배부르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벌써 출출해졌어. 뭔가 안주 겸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치즈를 사면 너무 큰 걸 사면은 항상 굳어버리고 막 곰팡 쓰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포션으로 돼 있는 거 조그만 포션으로 돼 있는 치즈 좋아하거든요. 얘도 이렇게 포션으로. 근데 얘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래 브리치즈를 좀 좋아하는데 이 브리치즈가 되게 조그매가지고 되게 감질맛나게 조그마면서 안에가 진짜 크림처럼 엄청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기 전에 거의 매일 하나씩 먹고 있는 그런 치즈인데 이렇게 차가울 때 먹는 것보다 약간 오븐에 굽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온에서 조금 놔뒀다가 먹는 게 훨씬 이렇게 크림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뭐 먹을까요? 뭔가 너무 요리, 오늘 너무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요리를 할 힘은 없고. 아, 이거 먹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그 인스타 라이브 할 때도 다들 뭘 그렇게 드시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 제가 요즘에 진짜 잘 먹는 비스켓이거든요. 근데 저는 빵보다는 이렇게 좀 바삭바삭한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저번에 먹고 있는데 올리브영에서도 이거 판다고 하더라고요. 와인 먹을 때 이런 크림치즈랑 페스토 이런 거 발라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단 얘네로 와인 안주를 조금 세팅을 해볼까요? 전자레인지 살짝 돌릴게요. 한 15초, 20초만? 그리고 얘네랑 크림치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얘는 갈릭 앤 허브 치즈 스프레드 근데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갑자기 방금 전에 별 생각 없이 와인을 딴 건데 요건 이번에 새우 사가지고 원래 이따가 다 먹고 갑자기 진수성찬이 됐어. 저 이거 진짜 선드라이드 토마토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진한 맛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햇볕에 말린 토마토는 그냥 토마토보다 더 진한 맛이어가지고 이거 샌드위치에 얘랑 모짜렐라 치즈에다가 요거랑 페스토랑 해가지고 구우면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비스켓에 올려 먹을 거예요. 넣다 보니까 엄청 풍성해졌어. 그리고 여기 브리치즈에는 아 사과! 이왕 하는 거 사과도 잘라 놓을까요?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해서 먹진 않아요. 저도 평소에는. 오늘은 영상 찍으니까 다 먹어봅시다. 그리치즈에는 꿀을 넣는 게 꿀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꿀에다가 막 견과류 이렇게 해가지고 오븐에 구워서 먹으면 진짜 저희 언니랑 저랑 시애틀에 있는 와인 바를 가가지고 베이크드 브리라고 브리 구운 거 이거 먹고 정말 둘이 감동. 완전 감동했었거든요. 저 꿀이 저번에 록시땅 그 프랑스 록시땅이랑 같이 갔을 때 그때 사온 꿀인데 꿀 향이 진짜 많이 나요.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이거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오 이거 봐. 안에가 완전 크림 같죠? 그래서 이런 치즈에다가 꿀이랑 견과류 같이 해가지고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귀찮아서 전자레인지에만 살짝 돌렸어요. 선샤인 토마토 이 브랜드는 처음 먹어보는데 짠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가 그냥 빵처럼 치즈랑 잼이랑 땅콩 버터 이런 거 발라 먹어도 되게 맛있고 이런 거 크림치즈 이렇게 발라서 먹고 얘도 이렇게 발라도 되고 내 맘대로 발라 먹으면 돼요. 맛있어. 맛있다. 요거 조금 마셨다고 나른해진다. 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설거지하는 게 너무 귀찮아. 확실히 어제랑 그저께는 이 브리치즈만 먹었어요. 와인이랑. 그러니까 그 하나도 진짜 너무 금방 먹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브리치즈 너무 맛있는데 얘네가 맛이 엄청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리한테 손이 안 가네. 얘네가 맛이 너무 진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조금 마시다가 잘게요. 지금 너무 얼굴 붓고 빨개졌죠? 얼굴이 막 붓는 느낌이 들어. 저는 그럼 이제 TV 보면서 좀 마시다가 잘게요. 안녕. 리모컨 어딨지? 여기.